아무래도 오늘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네, 셀트리온 예. 뭐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역시나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사실은 실적 시즌에 임상이라든지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조금 잘 오르는 경향은 있어요. 그런데 예상 외로 너무 강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예. 뭐 셀트리온을 필두로 셀트리온 헬스케어, 셀트리온 제약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또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인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19년도 1분기 그동안에 좀 낮춰진 눈높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한 매기세가 좀 붙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사실 셀트리온 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뭐 허주마라든지 트록시마라든지 이런 신약이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계속 팔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좀 많은 이 실적 부분, 재무제표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죠. 아무래도 이제 유럽 진출할 때는 마케팅 비용을 좀 많이 썼다라는 부담감, 또 북미 시장은 약가 인하에 대한 부담감,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단계적으로 눈높이를 낮춰놨다 보니까 그 낮춰진 눈높이에 조금 더 좋은 실적이 발표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좀 발빠르게 좀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의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. 아무래도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강력한 러브콜은 지금 붙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옵션 만기일도 있고 또 이제 어제 또 환율이 움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이 오늘 강했다라 그래서 내일모레까지 저는 계속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. 다만 오늘 그래도 미국과 유럽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강력하게 좀 버텨줬던 건 바로 이 셀트리온이 시장의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셀트리온에 관심 있으신 분들 뭐 물론 보유자분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.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 시장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기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만약에 관심은 있었고 그동안에 매수를 하고 싶었지만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19년도 1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 다음 변동성을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